Hey everyone! 안녕하세요. 아란글리쉬입니다. 아잉! 반갑습니다. 에듀테이너 김아란입니다. 오늘은 아잉 발음 시리즈 매끄럽고 매력적인 말하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발음과 억양에 관해 다양한 질문에 답변 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매끄럽고 매력적인 말하기 3대 원칙 중 제 1대 원칙인 정확성 다루었습니다. 이 정확성의 다섯 가지 핵심 기억하시나요? 혹시 딱 떠오르지 않는다면 복습하시고요. 오늘 제 2대 원칙 배워보도록 할게요. 매끄럽고 매력적인 말하기의 제 2대 원칙은요. 바로 fluency, 유창성입니다. 유창해야 매끄럽고 유창해야 또 매력적인데요. 유창하다는 것은 말을 할 때 막힘이 없고 술술 물 흐르듯이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술술 막힘없이 물 흐르듯이 이야기하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세 가지 핵심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그 세 가지 핵심은 바로 첫째, 자연스러운 연음. 둘째, 적절한 끊어읽기. 그리고 셋째, 적당한 속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제가 유창한 말하기를 위해서 항상 했던 말하기 연습법도 알려드리려고 하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천천히 첫 번째부터 살펴볼까요? Let's dive in! 유창성의 첫 번째 핵심은요, 자연스럽게 연음하자입니다. 연음이란 이어지는 소리인데요. 우리가 말을 한다라고 할 때 말을 한다라고 하지 말을 한다라고 띄어서 읽지 않잖아요. 영어에서도 글자와 글자를, 단어와 단어를, 그리고 문장과 문장을 연이어서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자연스럽게 말하면 그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있으면 My name is Aran. 이렇게 끊어 읽는 게 아니라 My name is Aran. My name is Aran. 이렇게 연음하는 것이 훨씬 매끄럽습니다. 그래서 블랙핑크가 이번에 노래 냈잖아요. 거기서 Hit you with that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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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Hit you with that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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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Hit you, hit you. 이것도 연음입니다. Do do 이것도 연음이고요. 그래서 Hit you with that do do do. 아, 연음한 거구나. 매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찰리 푸스 노래도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죠? I'm only one call away. I'm only 이것도 연음입니다. I'm only가 아니라 약간 I'm only. M과 O가 연음됐고요. One call away. Call의 L과 away의 A가 연음돼서 call away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음하는 것이 훨씬 매끄럽고 매력적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텐데요. 연음은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매끄럽게 자연스럽게 쭉 이어서 말씀하시면 자동으로 됩니다. 꼭 한국어처럼요. 유창성의 두 번째 핵심은 적절히 끊어읽자입니다. 유창하게 말한다고 해서 쉴 새도 없이 이렇게 주구장창 계속 얘기한다고 유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쉬어갈 때 적절한 곳에서 끊어가면서 쉬어가면서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매끄럽고 유창하고 매력적인 거죠. 적절하지 않은 데서 이렇게 쉰다면 유창성이 떨어지는 거고요. 예를 들어 이런 문단이 있으면요, 의미에 맞게 이렇게 적당히 끊어서 읽으시는 겁니다. While others are using their lips to spread worthless words, you have the privilege of changing people's perspectives and empowering them to make life-changing choices. Align your lips with love, wisdom, and encouragement, and make your mouth my masterpiece for all who see you speak. 이런 식으로 좀 의미별로 청크별로, 그러니까 구별로 혹은 문장별로 조금씩 쉬면서 끊어가면서 읽는 것이 훨씬 더 매끄럽고 매력적인 말하기가 될 것입니다. 유창성의 마지막 세 번째 핵심은요, 적당히 속도를 내자입니다. 무조건 빨리 말한다고 유창한 게 아니겠지만 아무리 문장 구조가 좋고 어휘력이 훌륭해도 말하는 속도가 더디면 유창하다고 볼 수 없을 거예요. 최근에 제 아란TV 스태프분이 캘리포니아에 살다가 콜로라도에 제 옆집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I love both California and Colorado. But California is not as green as Colorado.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를 조금 이제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California is not as green
as Colorado. 약간 이런 식으로 속도가 조금 더디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장도 완벽하고 발음도 완벽하고 문법도 완벽하고 모든 게 다 완벽했지만 아, 유창성을 좀 더 높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 유창성은 어떻게 늘리느냐? 연습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하기를 처음 시작했을 때 뭔가 내가 좀 느리게 말한다. 아, 이건 팍팍 안 나오네. 아, 이건 좀 새로운 문장이네 싶은 거는요. 그 자리에서 바로 연습을 해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 스태프분이었다면 California is not as green as Colorado 라는 문장을 만든 다음에 아 이거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게 좀 느리게 나왔네? 딱 깨닫고 바로 California is not as green as Colorado California is not as green as Colorado California is not as green as Colorado California is not as 계속 입에 붙여봤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실력이 확 늘어서 여러분이 다른 단어를 딱 바꿔치기 해가지고 새로운 예문도 응용할 수가 있고요. 누군가는 대여섯 번 연습해도 될 거고 누군가는 열 번 연습해야 될 거고 누군가는 백 번 해야 될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원어민 속도로 유창하게 물 흐르듯이 술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입으로 반복해 보시는 거예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도 그냥 입이 먼저 나간다 바로 혀가 움직인다 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순간 여러분 실력이 확 성장합니다. 혹시 이런 질문 있으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매번 새로운 문장을 그렇게 대여섯 번씩, 열 번씩, 백 번씩 연습을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야만 유창해지나요? 하실 수 있는데요. 아니요. 매번 모든 새로운 문장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지금부터 앞으로 한 백 문장 정도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다 문장 구조가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술술 말할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유창하게, 매끄럽게, 그리고 매력적이게. 여기까지 매끄럽고 매력적인 말하기의 3대 원칙 중 제 2대 원칙인 Fluency, 유창성 알아보았습니다. 유창성의 세 가지 핵심, 자연스럽게 연음하라, 적절하게 끊어 읽으라, 그리고 적당히 속도를 내라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유창해질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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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연습, 연습. 언제까지? 될 때까지. 다음 시간에는요. 매끄럽고 매력적인 말하기의 마지막 원칙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대 원칙, 2대 원칙은 영어에 관련된 강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였을 수도 있는데요. 세 번째 원칙은요. 아마 여러분께서 어디서 들어보지 못했을 만한 가장 매력적인 강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 세 번째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모국어 실력에도 아주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약속드려요. 그러니까 구독하고 알람도 켜서 다음 영상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 어제보다 더 나은 영어 실력을 위해서 다른 영상도 둘러보세요.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회화는 역시 아이! 다음에 봐요.